한국말을 많이 들어왔어. 그거 한국말을 많이 들었더라고. 많이 들었어. 예전보다. 어. 요즘 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 야, 예능, 오케이. 예능감이 올라가지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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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사람들이 이제, 어, 제시 컨셉이 한국말 못하는 척. 야, 내가 한국말 못하는 척을 하겠어요. 33살에. 그러니까 너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이 1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만 알았어요. 이게 근데 또 한국 왔다가 또 미국 3년 갔다가 또 여기 왔다가 그치, 왔다. 그럼 헷갈리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말니까 영어도 까먹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둘 다 못해요. 어떻게 그냥 이대로 살아야죠. 뭐. 그래서 대신 노래 잘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그 언니들이랑 하잖아요. 엄정아 언니랑. 환불 원정대. 아, 네네. 어. 산으로 산을 넘어요, 거기는. 아, 산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아, 산으로 간다, 이거야. 배웠어요. 촉촉, 산주. 촉촉산주. 약간 이게 전 효리 언니랑 되게 친해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같이 만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오 마이 갓 like 외모만 보니까 막 되게 세고 그런데 나 되게 얌전해요 다. 아~ 네 얌전하고 그러면 제시가 보기에 누가 제일 센 것 같아? 네 명 중에. 그러니까 센 게 어떤 세? 그러니까 그냥 기가 센 사람. 제일 기가 센 사람. 오케이 거기서. 포스. 아니 포스로 말하면 안 되지. 포스는 누구나 화장 떡칠하면 이렇게 있으면 포스가 센 거니까. 그러면 그 네 명 중에 조금 뭔가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주도하는 성격, 사람. 어. 성격상으로 제일. 뭔가 내가 봤을 때 효리 언니가 제일 리더십이 왜냐면 옛날에 오히려 오래 했으니까 그렇지. 나랑 언니랑 성격이 되게 비슷해 언니랑 그래서 너무 케미가 잘 맞아 언니랑 나랑 이게 소통이 되게 잘 되고 언니도 영어로 막 저한테 해요 진짜? 네. 그 멤버들 말고 제시가 방송 생활하면서 누가 제일 센 것 같아? 박나래 언니 박나래가 제일 세? 이게 센 게 아니고 그냥 세 그 언니는 에너지가 아, 힘이 세. 아니, 힘이 세. 열나 세다. 열나 세. 힘, 언니가 진짜 세거든요. 힘이 진짜 센데. 나 이겼어. 나한테 80은. 그냥 박나래 언니는 그냥 멋있어. 그리고 여자가 봤을 때도 멋있어. 그래. 평소에 퀴즈 좋아해, 퀴즈? Do you like quiz? No.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잘하진 않아요. 아, 네. 재미있어는 하고? 재밌죠. 재밌어.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전화 찬스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제시 오빠가 있거든요. 아, 첸 오빠? 오빠가 둘이야. 엘리트야? 엘리트야. 오빠는 뭐, 무슨 일을 하는데? 오빠 둘이 있는데 한 명은 그 중간 오빠는요. 사업을. 사업 비즈니스? 베리 큰 비즈니스에서 거기 베리 높은 분이에요. 시이오인가 대기업에다. 대기업에. 대기업에. 근데 이제 그 오빠도 되게 사고 많이 치고 어렸을 때 미국에 엄청 많이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막 이러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첫째 오빠는 네, 뭐예요? 첫째 오빠는요. 뭐하지? 그 오빠는 엔트레프너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해요. 아 이것저것 이것저것 영상 아, 이것저것 하는데 요즘은 뭐 하나 몰라? 네. 다 알 필요 없지 뭐. 그럼. 아니면 뭐 이렇게 주위에 똑똑한 사람 딱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재석 오빠죠. 많이 친해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재석 오빠가 나는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요. 저를 잘 챙겨줘요. 그걸 느끼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문자 보내요. 끝나고 오빠도 먼저 보내고 내가 보니까 오빠 저 혹시 오늘 실수한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시야 너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뭔가 더 겸손해지고 싶고 그냥 뭔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지. 근데 유재석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뭔가 많이 배우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와 이렇게 끝나고도 모든 애들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 문자 보내고 아니 나랑 할 땐 그런 거 못 느꼈어? 나랑 할 때는 너는 보냈어? 문자? 보냈다 근데 가끔씩 근데 재석 오빠는 맨날 귀찮잖아. Every time. 귀찮아 그러면 너무 귀찮아. 아니 근데 감동받아요. 아하. 이상하다. 근데 저희들한테 좀 문자 좀 하세요. 왜냐면 형 실수한 게 얼마 많은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한두 군데 다 해야지. 네 명 다 하면 네 명이 다 뭐라고 그럴 테니. 단체 문자 해요 그러면. 단체로.